안녕하세요, 아재목스입니다. 오늘은 300mm 철자를 이용한 마킹 게이지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매번 작업을 하다 보면 자를 이용해서 같은 위치에 마킹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때마다 잃어버린 이동 스퀘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하나 구입하려다가 그래도 명색이 목공을 하는 유튜버인데 도구 정도는 내 손으로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하나 제작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만들다 보니 정말 많은 공구들이 제 손에 만들어졌네요. 이번 작업은 만드는 방법은 쉬워 보이지만 측정용 공구이기 때문에 정밀도 부분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춰 제작을 했고 또한 예쁘게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있었네요. 그럼 예쁘고 정확하며 사용하기 간편한 정밀한 마킹 게이지 만드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도 꼭 눌러주세요. 먼저 300mm 자와 이동용 동판의 폭을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동판에 자가 들어갈 정확한 위치를 표시합니다. 테이블수의 톱날을 멀티 커터날로 교체 후에 동판에 홈을 만듭니다. 조금씩 여러 번 반복 작업을 합니다. 평줄을 이용해서 자두께의 반을 정확하게 가공합니다. 400번 사포를 사용해서 면을 곱게 다듬어 줍니다. 동판을 정확히 반으로 자릅니다. 이때 한 번에 자르지 말고 조금씩 잘라야 위험하지 않습니다. 두 동판을 겹쳐서 볼트가 체결될 위치를 표시하고 드릴로 구멍을 뚫어줍니다. 5mm 드릴 비트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고 한쪽은 6mm 드릴 비트로 구멍을 늘리고 다른 한쪽은 6mm 탭핑 비트로 나사선 작업을 합니다. 마킹 게이지의 코어 부분이 완성되었습니다. 체결된 볼트의 튀어나온 부분을 제거합니다.
중앙에는 고정 볼트를 끼울 6mm 나사선을 만들어줍니다. 여기까지만 만들어도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직각도 아주 정확히 맞았습니다. 다음은 호두나무를 이용해서 손잡이를 만듭니다. 이쁘게 잘 만들어질 것 같은 예감. 손잡이에 중앙을 표시하고 구멍을 뚫어줍니다. 태핑비트를 이용해서 나사산을 만들어줍니다. 고든을 이용해서 코팅을 합니다. 다음은 호두나무 판재를 이용해서 테두리를 만듭니다. 초벌대패를 이용해서 대충 평평하게 평을 잡아줍니다. 약 10mm의 두께로 밴드솔을 이용해서 반으로 켜줍니다. 대패를 이용해서 정확한 두께를 맞춰줍니다. 호두나무 판재에 동판이 끼워질 위치를 표시합니다. 동판의 모양에 맞춰 정확히 홈을 만듭니다. 끈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윗판의 볼트를 끼울 위치에 정확히 구멍을 뚫어줍니다.
순간접착제를 이용해서 동판과 호두나무를 붙입니다. 동판에 맞춰 정확하게 잘라줍니다. 볼트가 보이면 보기 안 좋기 때문에 중간에 캄퍼나무를 끼워서 가려줍니다. 목공용 접착제를 바르고 고정합니다. 손잡이 볼트를 깊이에 맞게 잘라줍니다. 100mm의 길이로 양쪽을 잘라줍니다. 이제 거의 완성이 되어 가네요. 너무 밋밋하게 보여서 라운드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손잡이 볼트의 끝부분엔 글루건을 이용해서 마찰을 줄여줍니다. 뒷부분엔 저의 로고도 새겨줍니다.
마지막으로 고드를 이용해서 코팅을 합니다. 300mm 자를 이용한 정밀한 마킹 게이지 만들기 참 쉽죠? 필요한 공구가 있나요? 구입을 고려하기 전에 한번 만들어 보세요. 공구에 대한 애착도 생기고 목공 스킬도 업그레이드 된답니다. 아내의 미션이 연속으로 하달이 되었네요. 다음 시간에는 만들기 쉬워 보이지만 만들기 까다로운 일자형 벽선반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누르시고 다음 동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세요.